테리의 헬로 토이 파이트 고! 오! 이거 봐! 오! 카톡 해야 되는데 오! 오! 테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테리예요. 오늘의 파이트 토이카 실험은 짜잔! 얼음 위를 달리는 토이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트랙만 있다면 어디든지 달리는 화이트 토이카. 이번엔 얼음 위를 달려보았다. 물 위도 달리고 모래 위도 달리고 360도도 도는데 얼음 위라고는 못 달리겠어? 그럼 실험해볼까? 토이카 아이스 레이싱. 친구들, 베리가 특별 제작한 장 얼음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게 쭉 라인 라인 트랙을 길게 설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뉘어서 온 거 있죠? 그래도 베리의 실험은 멈추지 않습니다! 슈슈슈슈 일단 여기 두 마디를 저희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볼게요. 왜 이거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오늘의 바이트 초이카들 넣어주세요! 짜잔! 오늘은 특별히 베리가 팔콘 프레임 친구들만 모셔왔습니다. 여기는 제트스톤본! 아니다, 이 친구는 팔콘 프레임이 아니에요. 베리가 가지고 있는 베리카, 베리 토이카. 그리고 여기는 레니어스 팔콘 프레임 버전! 뭘까요? 칼바린 팔콘 프레임 버전!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 실험을 해볼게요, 바로. 제트스톤본 레디! 파이트! 고! 오, 갑니다! 안녕합니다. 열심히 뒷바퀴만 얼음 위에서 춤을 추고 있죠. 피겨스케이팅 슈. 아, 일단 후륜 자동차 이 팔콘 프레임은 조금 가다 멈추네요. 자, 그렇다면은 전륜 자동차인 그냥 기본 스톤본인데 이거 베리가 도색한 베리 토이카 가나 볼까요? 레디. 오케이. 화이트. 고! 어, 가나요? 가나요? 안 가죠? 열심히 얼음을 갉아먹고 있는 스톤본. 짜잔! 어, 여기 봐봐요, 친구들. 여기 와서 찍어봐요. 여기 파였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토이카, 얼음 위에서 달리기는 실패. 는 아니고요. 베리가 이럴 줄 알고 특별한 토이카 바퀴를 준비해왔어요. 바로바로! 짜자잔! 옛날에 자신이 천우코랑 비 오는 날 레이싱을 했을 때 레인 타이어를 준비했잖아요? 짜자잔! 베리도 직접 이렇게 칼로 흠집을 내가지고 타이어를 준비해봤어요. 짜자잔, 짜자잔. 이게 핫타이어라가지고 나중에 흠집 낼 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이거 만약에 베리가 했다고 해서 따라할 때는 절대로 절대로 칼을 사용할 때는 부모님 어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 타이어라가지고 칼집을 내기 쉬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베리가 바꿔 껴보고 실제로 더 잘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실험해볼게요. 레인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짜자잔! 오! 못 떨어지지 않나요? 자, 그럼 레인 타이어로 바꿔 낀 우리 핑크 베리 스톤본과 그리고 제트 스톤본! 먼저 제트 스톤본부터 파이트 고! 오! 가나요? 가! 가란 말이야! 레인 타이어를 껴도 과연 다 실패할 것인가? 고! 이렇게 얼음 위에서 토이카 달리기는 실패인 것인가? 는 아니죠. 베리가 누구예요? 베리죠? 얼음을 잘 달릴 수 있는 얼음으로 제작을 해봐야겠어요. 오늘 얼음에서 달릴 거야. 성공할 거야. 친구들, 우리 토이카가 못 달리면 베리는 얼음을 바꿔줄 거예요. 짜잔, 위험한 도구들. 짜잔, 망치. 망치로 얼음 표면을 조금 거칠게 하면은 마찰력이 더 커지면서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얼음을 조각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조금씩 폼을 내서 달릴 수 있도록 거친 얼음을 만들어줄게요. 오, 거칠거칠해졌어요. 이걸 잘 달릴 수 있을까요? 가기만 하면 돼. 파이트 고! 갑니다! 가요! 안 가는데요? 친구들, 그냥 해볼게요. 라인 트랙 없이 파이트 고! 오, 오, 이거 미끄러. 스케이팅 타는데요? 고! 오, 이거 가. 오! 오! 실패. 는 아니죠. 베리가 누구예요? 또 해봐야지. 뭐 할까요, 이번에는, 친구들? 아! 이번에는 우리 라인 트랙 없이 갔을 때 이렇게 두 줄로 갈 수 있도록 베리가 얼음 트랙을 만들어 드릴게요.
얼음 트랙 누구한테 무슨데 말하는 거죠? 어르신 얼음 트랙을 만들어 드릴게요 스톤봄. 자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기찻길처럼 두 줄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대리는 기찻길을 만들지. 하하. 일직선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문질러 줄게요. 얼음이 녹고 있어. 빨리 빨리. 와 트랙이 나가버렸어. 괜찮아 여기 한번 끊기면은 그냥 살짝 밀어주죠 뭐. 아 이게 문제인데? 아! 이거 안돼 안돼 안돼. 트랙이 짧아졌어. 다른 걸로 칼 빵칼로 빵칼로. 짜라란! 자 이렇게 해서 베리가 얼음 트랙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크래싱 트랙처럼 가운데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 물고 가는 라인을 만들어줬어요. 얼음으로 짜자잔! 그러면 진짜 이걸 물고 달리는지 한번 초이카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자 그럼 우리 레니어스부터 파이트 고!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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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갔어요! 갔죠 친구들! 게다가 이걸 물고 달려요. 지금 베리가 오토모드로 켜놨어요. 이걸 물 눌러야지 가는 건데 얼음으로 눌러서 간다! 온! 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달리도록 간다! 뿡당! 예! 점수함 파이트 초이카! 파이트 트윙크 붕당! 아르미를 달리는 파이트 트윙크 실험 성공! 예! 파이트! 고! 붕당! 빵칼로 자르다가 알게 된 건데 이거를 표면을 좀 거칠거칠하게 해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 얼음 표면에 이렇게 짠! 얼음 표면에 이렇게 거슬거슬하게 베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여기다 라인 트랙을 한번 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이후이후 차! 갈 때 고! 안 되나 봐요.